저 그 파트 분배에 만족하시나요? 전부. 파트 분배에 만족하시나요? 전부. 저만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저희 팀 그림 보고 선택한 거라서 저희 팀원들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. 청순한 느낌이 제가 잘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는 되게 만족스럽습니다. 일단 파트를 나눌까요? 네. 저는 어울리는 파트 생각했을 때 그 후쿠 언니가 알 수 없는 미래와 벽이랑 그 규리가 시선 속에서 말은 필요 없어 사랑이가 변치 않은 사랑으로 지켜줘 이게 잘 어울릴 것 같아 잘 어울릴 것 같아 그냥 의견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팀전이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지금 개인전이라서 맞아 개인전이어서 그러니까. 개인이 하고 싶은 파트를 맡아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 느낌? 파이널 전 마지막 세미파이널이니까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 꼭 보여드리고 싶다. 내가 어떻게든 많이 파트를 가져가고 이번에 무대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파트가 욕심이 났었어. 저는 하나 더 하고 싶은 파트 있어요. 지금 어디? 네, 하고 싶은 개인전이다 보니까 다들 파트에 대한 욕심이 많아져서 뭔가 괜히 목소리가 좀 작아졌어요. 네, 하고 싶은 인트로 파트부터 정할까요? 네. 근데 우리 팀 센터가 지민이라서 처음에는 지민이가 나와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인트로를 하고 싶었지만 뭔가 도전을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언니가 센터니까 후렴 전에 하나씩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벌 첫 번째 벌스 하고 싶어요 저도 근데 인트로랑 초파트 뭔가 똑같은 사람 하는 게 깔끔한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? 뭔가? 근데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인트로가 한 20, 30초? 인트로를 언니가 하고 세비가 나오고 특별할 때 언니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세비랑 저랑 하고 싶은 파트도 막 겹치고 근데 세비가 이 곡이랑 잘 어울리는 건 사실이니까 그냥 양보했어요. 신난 미소 봐, 지금. 아니요, 그리고 사랑해 널 느낀데 코러스 부분을 여긴 후렴이니까 지민이 네, 해도 될까요? 지민이가 근데 그러면 1, 2, 3절 센터를 다 지민 언니가 아니 일단 이 첫 번째 내가 하고 그다음 수많은은 한번 바뀔까요? 수많은 좋아요 난 진짜 이 무대 하고 집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서 후렴이라도 진짜 무조건 해야 된다 이 생각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후렴 할 수 있다면 무조건 하고 싶어. 근데 후렴은 다 하고 싶지 않아요? 네. 다 센터 하고 싶어요. 네. 뭔가 다들 센터이고 싶은 욕심이 커서 너무 어렵고 답답했어요, 속이. 그럼 3절은 일단 비워두고 댄스 센터 두 명을 정할까요? 네. 좋아요. 댄브 센터 하고 싶어요. 저도 댄브예요. 저도 댄브 싶긴 해요. 혹시 여기는 저희끼리 얘기 해도 될까요? 좋아요. 이게 진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하려니까 나는 뭔가 이 노래 센터가 지민이니까 무조건 댄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약간 다르게 생각한 게 센터에서 인트로, 아웃트로는 무조건 한다 하고 후렴도 하고 지금 그거 말고도 파트가 이미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댄브까지 하면 지민 언니의
노래 플러스 백댄서들 느낌까지 가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잘못하면. 뭔가 적당한 근면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이 두 명이서 댄스를 하고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괜찮아요. 하고 싶으신 분 두 명입니다. 이렇게 감은 마음이랑 이 순간 부분. 저 둘 중에 하나 하고 싶습니다. 저 이 순간 하고 싶어요. 규리하고 후쿠 언니 한 순서로 올게요. 네. 사랑해 널 이 느낌 이대로를 하나를 하고 싶어. 다 얼마나 간절한지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리더로서 각자 하고 싶은 파트들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나눴어요. 공정한 대응이요. 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회야 들리지만 알 수 없는 미래와 별 바꾸지 않아 포기할 수 없어 이 세상 속에서 반복되는 슬픔 파트 분배 만족하시나요? 전부. 파트 분배 만족하시나요? 전부. 전부. 저는 만족합니다. 다른 분들은?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. 한 사람 있는 것 같은데.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. 저는 만족하지 못합니다. 근데 특히 규리는 만족을 못하면 안 돼요. 진짜 안 돼요. 규리가 많이 나오길래 어? 규리가 센터인가? 하다가 이제 코러스에서 지민이가 나오니까 아 지민이가 센터구나 라는 걸 알았는데 그걸 코러스에서 알았다는 거는 분배가 잘못됐다는 것 같고 센터가 잘 빛나지 않았고 지민 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양보했지?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다 하고 싶은 거 원하는 대로 하는 느낌은 결과를 보고 나니까 여섯 명이 전부 다 자기가 센터가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본질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재민 언니, 언니 좀 더 욕심내요. 양보하지 마요, 진짜. 완전 센터잖아요. 본투비 센터잖아요. 너무 착해요. 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. 뭐 애들 난리던데? 파트 없다고 치네. 우리 팀? 언니 파트 만족해요? 예스. 부럽다. 만족 못해? 네. 많이 못 받았어? 그 양도 없는데 임팩트도 없어요. 막 애들 난리던데 파트 없다고 치네. 우리 팀? 이렇게 할 거네요. 근데 답답해서. 울 것 같아, 답답할 것 같아. 다른 팀원들은 어쨌든 개인전이고 자신이 잘 보이는 것도 중요하니까 각자 모두 다 센터이고 싶은 그 욕심이 커서 너무 애매한 것 같아요. 힘들어.
우리 언니 힘들어. 힘들어 할 만해. 그렇지. 센터가 잘 빛나지 않았고 지민 언니가 왜 이렇게 많이 양보했지? 여섯 명이 전부 다 자기가 센터가 된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뭔가 본질을 잘 파악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우리 생각을 좀 더 버려. 다 파트가 만족을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저기는 세 줄만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도 불만을 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팀 그림을 맞추는 거에 많이 하는데 저희 팀은 파트에 있어서 너무 그 불편한 거를 연습할 때도 티가 나고 다시만 난 나의 세계. 나 그러면 지금 거의 내 파트 샘백에 있어서 나중에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. 언니 파트는 샘백에 있다고요? 난 규리 파트, 사랑이 파트 계속 샘백이라서. 근데 사실 저도 지금 뭔가 동선도 계속 뒤에 있고 파트도 너무 그 중간 동안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서 모르겠어요, 잘. 이게 개인전으로 바뀌어서 예민해진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 지장이 가서 서로한테 안 좋은 것 같아서 개인의 욕심을 조금은 버리고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뭔가 지금 부족한 사람들한테 제 파트를 더 주고 하는 게 어떨지 아예 파트 2에 올라와서는 사실 뭔가 엄청 좋은 파트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약간 파트에 대한 집착이 조금 커졌었는데 내가 잘 보여야 나도 살아남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과한 욕심이었던 것 같았고 돌아보게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어떻게 행동했었는지. 한 등수도 올라가지 않고 쭉쭉 내려가기만 하니까 가기 싫어. 좀 많이 만나자 여기서. 다 같이. 원래 이렇게까지 파트에 신경 쓰는 사람도 아니고 나는 이 파트로도 빛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었는데 너무 불안했던 것 같아요.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을 신경도 못 써주고 많이 미안했어요. 제 벌스를 지민 언니가 해야 될 것 같아요. 좋아. 저도 더 잘할 테니까 팀원들도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. 네. 잘 자.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. 제가 파트 돌아와서 강박이 조금 생겨서 파트 때문에 언니한테 사과해야 돼. 고마워, 이렇게 말해줘서. 열심히. 빨리 하고 갈게, 5분 정도만 하고. 오케이. 화이팅. 화이팅. 잘 자요.
일단 전체적인 컨셉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원곡은 약간 밝고 순수한 소녀들의 새로운 시작이었는데요.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더 고난과 시련을 겪고 점점 성장을 해서 이제 준비된 상태다. 그래서 좀 비장함을 담아서 이 곡을 표현하고 싶었고요. 그리고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댄스 브레이크에서는 좀 메인 댄서 포지션으로 사랑이랑 마이 언니를 좀 정해서 카리스마 있고 난 자신감 넘치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습니다. 관객이 딱 하나만 느껴야 된다면 뭘 느껴야 돼? 해시태그로 하나. 저희의 간절한 마음을 느끼게 해드리는 게 목표입니다. 그런 거를 전달하고 싶다고 하면 음악에 대한 좀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를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왜냐면 댄스 브레이크를 그렇게만 바꾸는 걸로는 표현이 잘 안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은 처음 시작할 때 조금 더 서정적이게 시작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. 네. 태연 프로듀서님께서 해주시는 피드백들이 들으면서 납득도 되고 좋은 피드백을 많이 들었으니 수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해요. 이거 한번 틀어볼게요. 네잉. 이건 슬퍼. 눈물 날 것 같아. 그 앞에 좀 서정적이고 보컬만 하면서 바꾸니까 좀 조금 더 깔끔해지고 전달이 잘 될 것 같아요. 변치 않을 사랑으로 이 가사가 되게 제 마음에 많이 와닿았었는데 제 상황에 너무 잘 맞는 가사였던 것 같아서 1절 벌스는 이제 우리가 처음 꿈을 가지게 된 이유? 아 이런 길을 걸어왔구나가 느껴질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앞에서 누리야가 진 길은 댄스 브레이크 바뀐 거 해볼까요? 해볼까? 네. 나의 세계 세계 딴딴딴딴딴딴 So final of song 댄스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소녀시대 분들을 보면은 효연님이 진짜 너무 반전으로 막 굉장한 팝핀을 하시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는 그분이 그 댄싱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꼭 그렇게 막 엄청난 과격한 반전이 없어도 돼. 아니면 그 여기 와서 처음 췄던 파이널 럭성이요? 네. 그거 안무해도 난 너도 될 것 같아. 아이메이트들이 너희들의 방송을 봤을 때 되게 기억에 남는 요소들이 뭐였을까? 이런 것들을 녹여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. 댄브는 아일랜드에서의 성장 과정을 담았어요. 좀 더 다이나믹해진 것 같아요. 사랑해 널 진짜 우리의 무대를 만드는 느낌이라서 더 뿌듯하고 하면서 행복할 것 같아요. 어쩌면 이 세미파이널이 누군가한테는 아일랜드의 마지막의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다 다른 곳에서 자라고 다 다른 곳에서 이 꿈을 꿨지만 아이메이트 분들 앞에서 무대를 하고 있는 거는 너무 소중하고 행복하다라는 걸 전달하고 싶어서 그 간절함이 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요. 진짜 저희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절대 놓치고 싶지 않은 기회. 정말 꽉 잡고 싶은 기회예요. 안녕하세요. 18살 방지민, 규리, 사랑, 마이입니다. 김지빈입니다. 흑거입니다. 그냥 연습 말고 다른 건 다 버렸던 것 같아요. 청춘도 버렸고. 그냥 할 수 있어. 자기한테도 화가 나고 답답하고.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서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. 다시 서바이벌을 도전한다는 거에 있어서 고민이 정말 많았는데요. 그래도 기회가 온 거잖아요. 그래서 그거를 뭔가 놓치고 싶지도 않았고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. 무대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평생 사랑하면서 아이돌을 할 것 같아요.
진짜 너무 떨리고 너무 간절. 정말 최선을 다해서 꼭 데뷔하고 싶습니다. 여기서 데뷔하고 싶을 거예요. 생각이 들어요. 데뷔할 거예요. 데뷔를 하고 싶습니다. 너무 간절해요. 전해주고 싶어 슬픈 시간이 다 흩어진 후회에 들리지만 눈을 감고 느껴봐온 튀기는 마음 너를 향한 내 눈빛을 특별한 기적을 기다리지만 Thank you.